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2022년 2월 12일 제57회 한능검이 있었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었는데 사실 내가 아직 이거 문제 다운받아 놓고 다운만 받고 문제를 못 봤어요. 스케줄이 좀 빡빡해가지고 못 봤는데 스케줄이 빡빡해서 오늘 올림픽도 못 봤어요. 아, 그러면 왜이 문제지를 왜 다운받았느냐? 나는 역사를 전공을 했고 사십 역사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름 전공자 유튜버로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분석 컨텐츠를 할수 있잖아. 전공자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준비를 해왔어요. 자. 기본부터 좀 빠르게 훑어보고, 50문제, 그리고 심화도 50문제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먼저 보고, 아마 바로 심화도 이어서 볼 건데, 중간에 이제 내가 올림픽 하이라이트를 볼 거라서,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심화로 넘어가기 그 중간에 올림픽 하이라이트를 보고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올림픽 하이라이트는 어차피 유튜브에 못 올라가니까. 자, 1번부터 아주 할 얘기가 많은 문제가 나오네요. 전공리. 여러분 그 연천 알죠? 연천에 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전곡이라는 곳은 그 연천에 그 한탄강의 지류인 신천이 있거든요. 그 신천이라는 하천이 흐르는 곳에 그 전곡이 있고, 그 이제 조만간 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유산역 다음역으로 초성리역, 전곡역, 연천역이 있는데 그 전곡이 맞아요. 거의 그거죠. 군사 행정구역이죠. 그 군사도시죠. 연천이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초성리가 나 군복무했던 대대의 독립중대가 초성리역 쪽에 있었거든요. 옛날 초성리역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초성리역이 이사를 가요. 한탄강역 없어지고 초성리역이 이사 가는데 전곡역은 그 자리 그대로 만들어질 거니까 1호선 연장되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나도 언제 답사 갈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PTSD 돋는 지역이라 연천이랑 포천은 나한테 PTSD 돋는 지역이라서 어쨌든 그래요. 자, 구석기의 특집 동굴, 강가 막집 이런 데에 이제 생활을 하죠. 체험할 수 있는 활동 가락바퀴 실 뽑기, 뗀석기로 고기 자르기, 점토를 빗살무늬 토기 빚기, 거푸집을 청둥검 보형 만들기 있는데 가락바퀴 이거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거푸집 청동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나오죠. 역시 기본편은 사지선다형이라 금방금방 나와. 자, 2번 역시 비대면 시대라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 모둠은 그 조별과제 조별과제 이러잖아요. 그 조가 원래 일본어예요. 우리말로는 모둠이거든. 그래서 이 모둠이란 단어를 공식 시험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만화로 표현할 건데 제천 행사인 무천의 여는 모습을 그리자. 전공자는 이 무천이라는 단어만 보면 아 여기는 동해구나 이걸 알죠. 책화라는 풍습이 있고요. 서옥제는요, 이거는 고구려예요. 서옥제는 이거 고구려고, 화랑도 이거 신라죠. 그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거는 이거는 아마 사만일 거야.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단군 과하마 반어피. 동해가 어디냐면 지금 한반도에 약간 강원도 북부 지역
지역이 동해가 있던 지역이에요. 한 금강산 쪽 생각하면 될 거야. 금강산, 설악산. 자, 3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날에 대한 설명. 자, 위서에 이르기를. 그리고 단군 안검 나오죠. 단군 안검 나왔다? 단군 조선. 그리고 밑에 누선 장군 양복이 군사 7천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에 도착했다. 양복이 누구냐면 전한 무제시대 때 장군이에요. 우거, 고조선, 위만조선 시대의 마지막 왕이죠. 양복의 군사가 적은 것을 알고 나가서 공격하니 패하여 달아났다. 자,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이야기가 없어요. 삼국유사에 처음 나오는데, 이때 왜 위서를 참고를 했느냐?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그때까지 써졌던 역사책들이 당나라가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시대의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의 역사서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아있던 삼국유사를 쓸때 있었던 옛날의 역사책이 삼국사기가 있었고, 삼국사기 이전에 만들었던 삼국사가 있어요. 물론 그 삼국사는 남아있지 않지. 그래서 있는데,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지.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건 사만이고요. 낭랑 왜 등의 철을 수출한 거는 옥저, 동해 이런 데고, 화백회의 이거 신라죠. 자, 범금 8조. 그러면 남은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왜냐면 고조선 이때는 법이 진짜 이 8개 조항만으로도 다 먹혔던 시대야. 법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이후로 법은 점점 많아지죠. 4번. 그리고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경주 고분에서 청동 그릇이 출토가 됐대요. 호총 청동 그릇. 그리고 바닥면에 뭐를 나타내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수 있다. 가는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습니다. 라는데, 서기 400년에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신라를 구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신라가 뇌물마립간이었고, 그때 신라하고 고구려의 관계는요, 신라가 고구려에 인지를 보내서 그 조건으로 고구려가 신라를 보호해주는 약간 서로 그런 상호, 그런 보호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질로 갔던 사람이 실성마립간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태왕과 관련된 얘기라면 4번 연호가 영락이었죠. 고구려의 독자적인 연호였어. 보통 이제 막 중국 제국의 그 연호를 따랐었는데, 광개토 태왕은 영락이라고 썼어요. 자, 천리장 성축조는 고구려 영유왕 보장왕 시대 때 천리장성을 축조를 해요. 당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막 지금 중국이 그 만리장성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냥 정말 그 성벽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는 아니고, 고구려 국경 주변에 수많은 성들을 쌓아요. 진짜 도시들을 엄청 집결을 시켜놓는 거야. 그래서 그 수많은 산성들을 네트워크로 형성한 게 장성이었던 거야. 낭랑군을 몰아낸 건 미천왕, 태학을 설립한 건 소수림왕.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 갈게요. 자, 5번. 가, 나 사이에 식이 있었던 사실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얼마 전 고구려가 도읍 평양으로 옮겼대요. 앞으로 우리 한성을 향해 내려올 것 같아 걱정했어요. 백제죠. 그렇다. 왕성이 함락되고 왕께서도 목숨을 잃으셨다고 하네. 새로 즉위한 문주왕께서 이곳 응진으로 오신다는군. 문주왕은 시호가 아니고 그냥 문주가 그 왕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가는요,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침공하기 전이고 나는 그 직후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
장수왕이 3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한성을 함락시키죠. 고구려가 옥저 정복한 거는 그 고구려 건국 초기예요. 한 태조왕 때까지가 동옥저를 정복하는 뭐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리고 2번 낮에 동맹을 맺죠. 요 시기 때. 요 시기에 낮에 동맹을 맺어요. 그 가식이 백제 비유왕 시대 때, 그러니까 백제 비유왕 신라 눌지마르깐 이 시대 때 장수왕이 도읍을 평양으로 옮겨요. 그래서 낮에 동맹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백제 개로왕 그리고 신라 자비마르깐 시대 때 그때 한성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관산성 전투 패배는 이때는 백제 성왕이 전사예요. 백제랑 대가야가 연합을 해서 신라를 공격해요. 이때는 낮에 동맹이 깨지거든. 그리고 이때 대가야가 백제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이후 진흥왕은 우산국을 정벌 했던 그 이사부를 시켜가지고 대가야를 토벌시켜요. 그리고 안시성 전투는 안시성 전투가 아마 신라 진덕여왕 백제 의자왕 고구려 보장왕 때 시대일 거야. 자 그렇게 가고 6번 밑줄을 그은 글을 찾으세요. 신라 선덕여왕 11년 그는 군사를 청하러 고구려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달라는 보장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별관을 갇히게 되었죠. 이때 고구려 관리 선도예죠.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토끼의 간얘기예요. 그 수군가 토끼전 뜻을 알아차리고 꾀를 내어 영토를 돌려주겠다고 한 뒤 신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를 몇 해 후 당으로 건너가 동맹을 맺었죠. 나중에 이 선도에는요. 그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그 SBS 그 드라마 그 연개소문에서는 마지막 그때 연개소문이 밀명을 해서 보낸 조이에 의해서 목이 잘려요. 어쨌든 그래서 돌아와. 이 밑주친 그는 김춘추 무열왕이죠. 정답은 2번. 근데 나 이거 그 마우스 포인터 그 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네. 알았어요. 그리고 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나오네요. 가의 영광탑을 보러 왔어요. 높이가 13m래요. 무덤칸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어서 가의 정효공주 무덤탑과 같은 양식을 추정을 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영, 광, 탑, 뭐 제페토 뭐 이런 건가? 난 참고로 내가 제페토 뭐 이런 거 써본 적은 없어. 그래서 그 정효공주라고 하면요. 일반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거 이거는 궁예지. 이거는 궁예죠. 그리고 살수에서 크게 문질렀다. 이거는 고구려 을지문덕이고 독서삼품과 시행은 신라 원성왕 그리고 정당성 아래 육부를 두어 행정을 담당하게 했다. 그 삼성육부제를 도입했던 나라는 발해가 있어요. 발해가 삼성육부제를 그 이성육부로 좀 약간 변형시켜서 썼어. 고려도 이성육부로 썼죠. 그렇게 썼고 정답은 4번. 발해권은 우리가 학생일 때는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았거든. 옛날에 비해서 발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 물론 가야 얘기는 옛날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이 가야 쪽은 우리나라가 연구를 할 수 있잖아. 가야 쪽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발해는 연구가 좀 힘들어. 그리고 8번 일기의 소재가 된 유적 동해안에 있는 절터에 갔대요.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에 이어 완성한 곳으로 선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 축제가 열려 대금 연주가 시작됐다. 자 신문왕하고 문무왕 나오면 신라가
가장 전성기를 맞이한 시대예요. 무열왕 때 백제 멸망시키고,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대동강 북쪽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통일신라라고 불리는 딱그 출발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예요. 신라가 전제왕권을 확립하는 시기. 자, 신라 얘기만 나왔어도, 그러면요, 그냥 여기 이 절터가 그 어디인지 그냥 몰라도요, 이 문제는 쉽게 풀수 있어요. 8번의 정답 1번, 경주예요. 당연한 일이지. 신라 수도 설아벌. 경주의 옛 이름이 설아벌이잖아. 그냥 이거 1번 고르면 쉬운 문제죠. 다른 거뭐볼 필요가 없지. 그리고 9번. 답사가 이뤄진 지역. 자, 백제 역사 유적지구. 여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공산성. 여기 공산성은 어디냐면, 그, 여러분들 그, 혹시 공주로 고속버스 타고 가면, 그 버스 터미널에서 금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데가 공산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공주에서 이, 여기 부소산성, 부여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기 정림사지.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는 걸알수 있겠네. 공주, 부여, 그리고 여기 왕궁리, 미륵사지. 여기 익산이거든요. 왕궁리라고 있어요. 진짜 여기 익산에요. 그, 아, 미륵사는 익산이고, 왕궁리가 어디냐면, 그, 익산이 이쪽에 있고, 전주가 여기 아래에 있는데, 전주 동북쪽에 완주라고 있어요. 전주 동쪽에 완주라고 있는데, 이 완주에 왕궁리라는 곳이 있어요. 완주에 있어. 자,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 전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4번 전주가 답이거든요. 공주, 부여, 익산은 나왔는데, 전주는 물론 국립 전주박물관이 있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들이 주로 뭐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지역들에 이제 사실 주로 옛날에 도읍지였던 곳들이 국립박물관이거든. 그런데 전주에는 박물관이 있어요. 물론 그 전주이시 때문에 있는 거기도 한데 전주는 견원시대 때 수도기는 했죠. 견원시대 때 백제 수도기는 했어. 그래서 어쨌든 그 그치 뭐 후백제 생각하면 전주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뒷시대고 만약에 이제 그 완주 출신인 사람들은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 완궁리 유적 나와가지고 그 10번 부산 해운대 동백섬이 나오네요 해운대 그의 호에서 유래했다. 해운? 진성여왕한테 10개조의 계허간을 올렸다. 시무십조? 응. 시무십조를 올렸어요. 근데 신라 조정에 실망해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데 이 해운대 동백섬에도 머물렀다. 야, 해운대 동백섬이 이런 역사 문제 나온 거는 난 처음 봤다. 여기, 요 동백섬 여기 있는데 그거예요? 옛날에 부산에 에이펙 정상회의 할때 여기 썼던 데예요. 한번 가본 적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밑줄 긋은 그는 최치원이죠. 신라 말기의 3최 중에 한 명이죠. 그 태조왕 근데 이제 그 3최 중에 최치원은 신라 조정에 실망해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고 또 다른 3최 최승우. 최승우는 백제로 가죠. 백제로 가서 견원의 책사로 활동을 하다가 신검의 반란 때 제거되죠. 그리고 나머지 3채는요, 신라 조정에 출사를 하기는 해요. 신라 조정에 출사를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그대로 자연에 흡수돼서 고려의 신화가 돼요. 자, 그래서 10번 정답은 4번이죠. 성리학은 이때 안 들어오거든. 성리학은 그 나중에 고려 말기에 들어와요. 그리고 금속활자, 몽골과의 전쟁하는 시대 때 만들어지지. 판소리 공연 이거는 저기 조선 후기까지 가야 돼. 11번. 자, 신라왕 김부가 항복해 왔대요. 경순왕이죠. 그리고 경주에 사신관으로 임명하라는 사람은 고려 태조죠. 기본도 50 문제네. 대신에 기본은 사지선 다용이에요. 그 훈유십조를 남기죠. 아까 최치원은 심우십조인데 고려 태조는 훈유십조를 남겨요. 정답 1번이죠. 과거는 고려 광종. 그리고 만권당은 고려 말기 때그 충선왕. 충선왕이 그 몽골 수도 연경이라고 불렀던 그 중국 북경에 가가지고 본인이 거처하던 곳이 만권당이에요. 전식과는 고려 경종 때 시작되지. 기본편은 문제가 쉬워지지. 자, 가에서 다학생이 발표한 내용. 국자간, 성종시대, 구제학당. 구제학당은 고려 문종시대 때 재상이었던 최충이 은퇴하고 나서 만든 학교예요. 사립학교. 그리고 성균관. 성균관도 고려 후기 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균관은 조선 성균관만 생각하겠지만 고려도 성균관이 있었고, 물론 지금 저기 성균관대학교의 역사는 조선 성균관에서 시작돼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래서 12번 정답 1번이죠. 그냥 순서대로지. 자. 아, 근데 이거 문제지에 좀 약간 잔상이 있네. 문제지 자체가 잔상이네. 나는 이거 모니터에 문제 있는 줄 알고. 자, 1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고려시대 경제활동. 병란도 지금의 인천공항, 뭐 인천항, 뭐 이런 데죠. 그 국제항구였지. 고추, 담배, 상품작물 재배.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담배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추가 고려시대에 없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만든 김치에는 고추가 안 들어갔어요. 이 시대 김치에는 고추가 없어요. 시전상인. 그래, 뭐 개경에서 물품 판매 할수 있지. 사원에서 종이 이하 만들어 팔수 있지.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그,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에 고추가 없었어. 남쪽 나라에서 나중에 들어오지. 조선 후기 때. 14번.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이죠? 오곡밥, 묵은나물, 약밥, 부럼. 나왔죠? 정월대보름 4번. 넘어갈게요. 1점짜리네. 자. 조선 후기, 광해군 이후 때일 거예요. 그, 가시기. 자, 처인성 전투죠. 자, 처인성. 지금의 용인 처인구예요. 지금의 용인시 처인구. 용인 이제 특례시 됐죠. 그 용인의 중심지 여기. 김윤우 승려 출신으로 장군이 됐죠. 자, 왜구를 침범했는데 황산. 이제 우리나라 저희 삼도 남부 삼도 거기서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섬멸이 됐죠. 그럼 이 김윤우 이 몽골과의 전쟁이 있었던 고려 고종 때, 그리고 이 고려랑 왜구의 전쟁은 고려 우왕 때예요. 그럼 그 사이를 얘기하면 되거든. 몽골하고 전쟁이 끝나고. 자, 과전법은 아니에요. 과전법은 공양왕 시대 때 시작돼요. 사실상 조선 시대의 제도예요. 공양왕 시대 때 만들어진 거는 다 조선 제도야. 이자겸의 난 훨씬 앞에죠. 궁예 고려 이전이니까 뺄게요. 정답 4번이죠. 16번. 자, 정답을 맞춰볼까요?
경주가 본관이고 고려 유학자이자 정치가래요. 경주 출신. 자, 경주. 그리고 자, 묘청이 석영천도 운동이 실패하니까 난을 일으키죠. 자, 이때 진압군 원수. 여기만 해도 답 나왔죠. 이 진압군의 대원수는 김부식이었지. 근데 문관 출신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삼국사기가 돼. 그 쓰게 돼요. 2단계까지만 해도 답이 나오죠. 17번. 1356년 고려 말기죠. 노국대장 공주와 혼인한 왕기 공민왕의 본명이에요. 공민왕의 본명. 1351년에 즉위해서 제2-5년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련의 개혁 정치를 심층 조명한다. 네. 정답 나왔네요. 1번 수원화성 정조죠. 쌍성총관부 이때 이 쌍성총관부 탈환 작전에 기여한 집안이 바로 조선 태조의 집안이에요. 그 조선 태조의 아빠인 환조 이자춘이 이때 고려에 귀부하죠. 그리고 18번 고려 나전 칠기. 나전 국화 넝쿨분이 합의 일본에서 들어왔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없었던 사진들인데. 참, 이게. 이 18번, 이런 18. 네. 청자와 함께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조기 껍데기를 정교하게 붙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조기 껍데기 문양 뭐 이런 걸 찾으면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고, 3번도 아닌 것 같고, 4번도 아니죠. 네, 4번은 아마 백자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2번. 오치를 했다는 거, 이 오치라는 이 단어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 참고로 이거 2점짜리예요. 네, 100점 만점. 19번. 화포가 나왔어요. 고려말 화포가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탄약의 선구자, 최무선이죠. 우리나라 탄약 역사를 시작 문의연 최무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거중기는 정약용, 앙부일구는 장영실. 그 비격 진천례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시대 때 우리가 발명한 무기예요. 자, 20번. 평창에 갔네요. 평창이면 오대산이겠죠? 그리고 상원사에 가볼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미 다각다층탑을 돌았다는 거 오대산의 월정사를 갔겠죠? 정답 나왔네요. 3번. 월정사 나왔네. 아마 저게 평창올림픽 때문에 나온 문제 같은데. 자, 가에 들어갈 사건을 오는 거 21번 볼게요. 자, 위훈 삭제. 조광조. 나왔죠? 김효사화죠? 이후. 유배됐다가 사약 먹고 죽죠. 정답 1번. 네, 넘어갈게요. 자, 22번. 자, 나왔어요. 조선 개국공신. 게임 끝났죠? 이 명종이랑 선조시대 때 관료죠? 송시열. 조선 효종 때 등용돼서 숙종 때 제거돼요. 정몽주. 태조 즉위 전에 제거되죠. 처음 남은 거 3번 정도전. 끝. 자, 23번. 계유정난 나왔어요. 세조죠? 6조 직계제 부활했고, 맞아. 집현전 폐지된 게, 여러분들 그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공원 있죠? 그 사육신들이 대부분이 집현전 출신이었어요. 그거를 이유로 집현전을 폐지시켜버려요. 정답 2번이죠? 삼별초는, 이거는 조금 약간 설명이 길어요. 원래 고려 최씨 정권 때, 야별초라고 조직이 됐어요. 좌별초, 우별초. 그두 개의 군사 조직이 야별초였고, 나중에 몽골하고 전쟁이 끝나고, 그때 몽골한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신인군이라고 했는데 걔네들까지 합쳐서 3표차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양천도 조선 태조랑 태종이죠. 훈민정음 세종이죠. 24번. 자, 가에 들어갈 정치 기구래요. 그리고 비변사. 네. 흥선 대원군이 없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임시 기구였는데 약간 고려 때 정동행성이 그랬죠. 정동행성도 그 몽골이 일본 원정을 위해서 고려 있다가 중간 기지를 세웠던 게 정동행성인데 일본 원정 끝나고 간섭 기관으로 남아 버렸지. 공민왕이 없애죠, 결국. 자, 25번. 1592년 7월 나왔죠. 한산대첩 나오죠. 남해안 제해권 거의 장악하죠, 이때. 그래서 이중에 있었던 거딱 하나 있죠. 행주산성. 자, 근데 이제 공부 과정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도 봐야 되겠지. 최윤덕 사군개척 세종, 강동육주 고려성종, 그리고 이종무 쓰시마 토벌, 이거는 세종시대 때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를 지시를 한 거는 태종이에요. 그러니까 태종이 상황으로 좀 일찍 물러난 다음에 군사권은 갖고 있었어요. 이 군사권하고 왕권 강화 이런 거 목적으로 세종의 장인인 시문을 죽여버린 시대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종무가 대마도에 갔던 거를 제2차 대마도 원정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1차 대마도 원정은 공양왕 시대 때 바귀가 대마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겼지. 근데 바귀는 제1차 왕자의 난때 제거되죠. 그리고 26번.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책. 자, 광해군 때 허준이 편찬했대요. 게임 끝났죠? 동해보감 1번. 허준의 박물관, 그 고려, 아니, 서울의 가양동에 있어요. 그 가양동에 그 가양역이랑 양천향교역 사이에 있어요. 그 허준 박물관 앞에 도로 이름까지 허준로예요. 목민신서 정약용, 열하일기 박지원, 향약 집성방은 세종시대 때 학자들이 만든 거야. 27번. 보은에 있대요. 보은 어디예요? 속리산이죠.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으로 그린 불화가 있대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5층 목탑. 자, 보은이라고 하면 다른 데 보면 되죠. 금산사, 김제에 있죠. 법주사. 조금 기억이 안 나면 넘어갈게요. 부석사, 여기는 영주에 있죠. 그리고 봉정사. 여기 봉정사가 내가 설악산에 봉정암은 알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헷갈리는데 정답은 2번 법주사예요. 속리산에. 참고로 나는 성당을 다녀서 불교 쪽은 조금 100%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안동이야? 네. 그치, 이런 문제 하나는 있어야지. 솔직히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취약한 게 불교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 문제 때문에. 28번. 자, 역대 왕조의 시기별 정책. 자, 가해 변경 침략 때문에 예종이 법왕사 행차에서 분향하고 신하들을 나눠보내 여러 사당에서 기도하게 했다. 자, 동북면 도수문사가 그랬다. 여기서 동북면이라고 함경도예요. 가해 출입을 허락하면 떼지어 몰려들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무역소를 설치해서 교역하게 해라. 태종이 따랐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면요. 근데 앞에 지문이 예종이고 두 번째 지문이 태종인데 근데 이때까지는 동북면이라고 불렸거든요. 태종 때까지는.
그때는 함경도라고 정립이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역대 왕조 시기별 정책.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요, 그 예종, 태종 굳이 이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여기 동북면 이거 생각하면 그냥 상대는 여진이죠. 여진과 관련된 정책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번은 탈락. 1번 탈락. 그리고 2번은요, 여진은 안타깝게 배를 안 탔어요. 그래서 2번도 탈락이에요. 그 3번 별무반 편성. 여진은 토벌한다고 기병만 한 17만을 키웠죠. 그리고 조선 고종 척화비 건립은 이거는 네, 서양 세력이죠. 정답은 3번이죠. 29번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면하는 거 균역법이죠. 그래서 그 재정을 보충할 대책. 그래서 쌀을 더 걷죠. 쌀을 더 걷죠, 결국은. 그래서 그 정답은 4번 모내기법이고, 목화는 조선 초기 때예요. 문익점. 그리고 당백전은 조선 말기 때 경복궁 다시 짓는다고 화폐 찍어내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쌀 얘기 나오면 그냥 모내기 고르면 돼. 30번. 자, 희빈 장씨가 한때 왕비로 책봉이 됐었죠. 환궁 나왔죠. 대동법 황해도 나왔죠. 숙종이죠. 그러면 장용령은 정조죠. 그리고 탕평비 영조죠. 그리고 동궁 여지승남 이 시대가 아니죠. 정답 3번이죠. 상평통보. 31번. 남영군묘 나왔어요. 오페르트라는 독일 사람이 일으킨 도굴 실패 사건이죠. 남영군이 사실 그 원래는 저기 저 멀리 그 아마 인조의 후손일 거야. 흥선대원군이 저기 인조의 후손인데 남영군이 그 은신군의 양아들로 들어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법적으로 이 뭐냐 조선 말기 때그 친척 계보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들인 고종을 그거죠. 그 풍양조씨, 그러니까 그 조선의 효명세자의 양아들로 들여서 그 헌종의 이복 동생으로 들여서 그 고종으로 즉위시키죠. 어쨌든 조선 말기 때 계보가 되게 복잡해요. 31번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있기 전 대원군 집권 시기. 32번 수신사 김홍집 나왔죠. 이거 조선 책략이지. 자, 유포된 영양, 병인박해는 그 전이고, 제네럴 셔먼호 그 전이고, 그리고 광성보 전투도 그 전이죠. 정답은 3번이죠. 33번. 체험학습 결과 보고, 부안이랑 정읍 나왔어요. 자, 정읍만 봐도 알죠?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가 있죠. 옛날에 그 뭐냐? 호남고속도로에요. 휴게소가 진짜 없었을 시대가 있어요. 그 익산의 여산휴게소에서 지금의 그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 있죠. 옛날에 정읍휴게소. 거기까지 한 60몇 킬로미터 동안 휴게소가 하나도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남터널 넘어서 장성의 백양사 휴게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곡성까지 휴게소가 하나도 없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몇개더 생겼지. 그거 생각난다. 근데 거기가 진짜 졸음운전하기 딱 좋은 데예요. 그 정읍휴게소 가기 전에가. 거기가 그 활주로 직선 코스라서 진짜 거기가 졸음운전하기 딱 좋은데 거기 위험해요. 거기 운전 조심하고.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을 공부했다. 동학 농민 혁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전주 화약 맞추면 되고, 34번 경복궁을 떠나다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대요. 아관 파천이죠. 자, 이 사건 이후만 고르면 돼요. 자, 훈련도감. 훈련도감 요 시대 아니죠? 영선사 파견. 이 앞시대죠. 왜냐면 이 아관 파천이 있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청나라와 그 사대 관계를 공식으로 끝내버려요. 청일전쟁 때문에. 외교장각 병인양요죠. 정답 4번이지. 그래서 이 대한제국 수립될 때쯤에는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제일 강했어요. 러시아 제국. 35번 민족주의 사회주의 협동 신간회죠. 신간회고, 그리고 신간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35번의 근우회. 찬양회, 이건 말도 안 되는 단어고. 이거는 다른 좀 약간 여러 가지. 근데 이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60여 개의 지위가 조직됐다. 이것 때문에 이 3번 선택지가 함정이 될 수는 있어요. 36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 훈민정음 해례본. 수많은 문화재를 수집해서 보존에 힘쓴 한 사람이 있어요. 문화재 수집을 이어갔고 보화각을 세웠어요. 헌신적인 노력을 지어넣기 하는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 자, 주지경은 배고인 사건이 있었을 때쯤에 죽어요. 시문, 그냥 소설 상록수, 그거 하나만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전영필, 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이 정답이고, 이 우당 이회영은요, 이쪽 분야는 아니에요. 그 우당 이회영,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이랑 이시영 선생이 형제거든요. 나중에 이시영이 대한민국의 첫 부통령을 하죠. 그리고 37번. 나도 논문을 3개 샀었어요. 안희재라는 독립운동가가 나오네요. 1914년 부산 백산상회. 상하이 임시정부 독립운동 군자금을 지원을 했대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 37번 정답 1번이죠. 구미위원부. 이거 이승만. 이승만도 이승만이고, 그리고 이제 도산이, 도산이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은 했지만, 가족들은 이때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가족들은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만들었던 게 흥사단. 그렇고, 38번. 민중봉기. 들풀이 꿈꾼 세상. 웹드라마래요. 원종과 애노, 사벌주 농민 나오죠. 신라 말기의 농민봉기, 김삼이 효심, 그리고 최총원의 산호비 만저, 평서 대원수 홍경래. 시대 순서인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환곡, 이거는 조선 말기 때에 폐단이 있었던 제도고, 정감록 신앙,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고, 그리고 사실 특수행정구역인 소외 주민, 이거는요, 고려 때, 이 만적 시대랑 거의 비슷해요. 공주의 명학 소라는 곳이 있었어. 공주쯤에. 거기서 망이랑 망소이라는 이 약간 소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있어요. 그거를 시간 제한 1시간. 50분이니까 제한 시간 1시간이죠. 그리고 39번. 소파.
자, 천도교 색동에 도장 스티커 몇개안 붙었죠? 그리고 가. 무수히 많이 붙었죠. 어린이날이겠지. 참고로, 그러면 여기 색동에는 그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에 기획을 했던 그 일본 유학파들이 만든 단체고요. 천도교는 왜 나왔느냐? 소파가 손병의 사위였어요. 소파가 천도교 그 당시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초기에는 천도교가 주관했어요. 40번 항일민족운동 3.1운동이고 자 루신공원이죠. 지금의 루신공원. 나이 현장에 가봤지. 그 1920년 되면 딱 2번이네요. 60만세 운동. 1926년. 이거 조선의용대는 1940년대예요. 헤이그 특사는 1907년. 정미의병 역시 1907년. 자, 41번. 지청천의 독립군이 항일군과 합의한 내용.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이때는요. 그 중일전쟁이 있었던 시대예요. 중일전쟁이 있었던 시대.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1번. 이제 만주사변 직후. 그래서 태평양전쟁 있기 전의 얘기였고,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 이거는 거의 전쟁 끝나기 직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42번. 공중폭격에 대비해서 목포 유달산 아래에 만들었대요. 나 유달산은 못 가봤는데. 국가총동원법, 이거 1940년대죠. 그래서 42번 정답은 2번. 미국 공출제. 이 군량미 문제 때문에 나온 제도지. 헌병경찰은 1910년대죠. 그리고 43번 가면. 자, 일본 정부원들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방안. 모든 고려인들을 내보낸 후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도로 이주시킴. 자, 스탈린 나왔어요. 자,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작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왔죠. 그래서 이때 연해주에서 자유시 참변 이후 강제 이주를 당했죠. 이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강제로 이주를 당했죠. 홍범도 장군이 이때 그냥 강제 이주를 저항 안 하고 따라갔던 이유. 남은 가족이 없었거든. 그래서 43번 정답 2번이에요. 43번? 아니 44번? 재원국회.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인사들이랑 좌익 세력은 참가를 안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갑원이죠. 자, 45번. 한글 민족을 지키다. 조선말 큰 사전, 한글 맞춤법 통일은 나왔죠. 조선학회죠. 조선학회 사건 1942년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의 세문안로 쪽에 한글학회가 있어요. 45번 정답은 4번, 조선학회. 46번. 자, 광주를 걸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딱두개 나오겠지? 근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사실 옛 나주역터에서 시작됐어요. 사건의 그 빌미는. 그래서 46번은 정답. 5.18 민주화운동이 나오겠지. 자, 47번. 자, 평화시장 봉제공장 나왔어요. 평화시장 봉제공장 그쯤에 가면 그 전태일 동상이 있거든요. 답 나왔죠? 전태일 3번. 한번 가보세요. 그 전태일 동상 있어요. 청계천에. 48번.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에다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등 여러 가지 그 삼김의 그 투쟁 등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48번 정답 1번이죠. 개성공단. 지금 개성공단 폐쇄됐죠.
49번. 서독에 갔어요. 베트남에 갔어요. 이 경제 개발할 때 돈 벌려고 갔죠. 박정희 정부. 1번이죠.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고 G20 정상회의 이거는요. 그 아마 그 APEC이 노무현 정부 때고 그리고 G20이 아마 이명박 때였나? 그리고 50번. 야, 한능검에 이제 코로나19가 문제가 나와요. 결국 50번에 코로나19가 나왔어요. 나올 것 같았어. 코로나19 문제. 그 감염병에 대처한 기록. 그래서 그쵸, 감염병이 발생하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 이거 50번. 양영고가 이게 2번이 정답인 게요. 양영고는요, 그 구제 대책과 관련된 기구가 아니에요. 이 구제 대책과 관련된 기구가 아니고 그 고려의 국립대학이었던 국자감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었어요. 그 기금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네, 정답은 50번 정답은 2번이다. 근데 진짜 이 코로나19 문제가 나와버리네. 결국은 뭐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코로나19 문제가 나와버렸다. 그래서 그 이런 거 감안을 해서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50번까지 풀어봤고요. 지금 이제 그 기본 문제 끝났고 심화 문제는 이따가 올림픽 하이라이트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어. 네. 그래서 그 여기서 다시 보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